하우스 클랜 배틀 7차 시즌 4강 2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매드 대 로망 1대1. 자, 에코 선수가 멜시드 분노의 셀렉이죠. 이건 분노의 셀렉. 마린도 분노의 셀렉이네요. 마린이 마린 실크, 마린 실크, 마린 선수가 사실 실크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린 하면 떠오르는 건 실크. 인턴 선수의 적혈기. 여기 미리 예고되었던 셀렉 카드죠. 그렇죠. 데스텔프의 아가멤논. 그리고 네이션 퓨리온. 요거 재밌죠? 아시아 레이든입니다. 원래 레이든이 예고 카드이긴 했습니다만 그걸 또 아시아가 잡고 12시 원탑 줬다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린과 아시아의 자존심 싸움 제대로 지금 양클랩 붙여놨어요. 거기다 캡틴 브로켄 나왔고요. 매드. 그렇죠. 캡틴 브로켄 등장. 자, 비스트 선수의 멀머던. 멀머던. 언노운 아그니. 바이스 선수의 파이퍼. 바이퍼가 G12-7의 최초 등장을 하죠. 기존의 G12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었던 거에 비해서 디버전 패치 후에 요새 조금 주가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스킬 변화가 있는데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의 브로켄이 그야말로 사기. 네. 사기 브로켄이거든요. 브로켄 대세를 만든 장본인이자 매드의 어떤 연승가도의 주역이죠. 자, 지금 보시면 뭐 그 윈드워크로 통과할 수 있는 영웅들은 없고. 네. 블링크 둘하고 달빛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적혈기까지는 네.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적혈기 크립 대신에 라인을 주고 있죠. 멜시드가 크립을 떠났습니다. 로망은 자, 이제 물의 장막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예. 퓨리온 역시나 라인. 여기서는 레이든과 실크의 자존심 싸움, 아시아와 마린의 자존심 싸움, 에이스 끼리의 싸움이 볼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아시아 선수가 뭐 매드의 에이스다, 잘한다, 뭐 아시아 루시퍼다 이런 이야기를 뭐 줄곧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마린이랑 자존심 싸움 하고 있고 사실상 이 경기에서는 아시아 선수가 승리를 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마린 선수는 사실 지금 CCB 카오스의 정점이라 생각 때는 불리는 선수들과 비견되는 그 단계에 있었던 선수거든요. 아시아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결계! 이거는 쭉포탈이죠. 자, 블링크 없는. 야, 캡틴 브로켄. 야, 이게 바로 김강사 캡틴의 캡틴 브로켄의 위력이거든요. 그렇죠. 와, 아트 결계 한 방으로 포탈을 쓰게 만들 둘 포탈 쓰게 만들고. 자, 마린! 아, 포탈! 자, 마린이! 이거 마린이 진 거예요. 오랜만에 났죠, 쫄포! 아, 이거 마린이 진 거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아시아의 기세가 좋은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마린 선수도 아시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마린이 지금 그 자신감 넘쳐서 자만하기까지 한 마린이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아, 이게 시사하는 건 엄청 큽니다. 자, 멜시드. 어, 어느새 또 라인이 되고 있네요. 라인이 되고요. 초반 퓨리온이 좀 크립이 힘든 타이밍까지만 딱 라인을 먹고 멜시드랑 교체를 하네요. 결국은 맷집이 될 수 있는 영웅이 또 이제 멜시드. 예. 아가멤논도 어느 정도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때는 멜시드가 맷집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멜시드를 또 라인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레퍼드가 없는 조합이라는 거. 매드
그것은 하늘의 분노와 정화의 눈 콤보에 정말 아무것도 못해보고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최대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에르비안 스파이더로드 잡아냈고요. 아래쪽은 타고 우르자 버려온 것 같죠? 워스턴프가 찍히는. 네. 바이퍼의 스킬 바뀐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존에 바이퍼 포스라는 스킬의 티로샷 스킬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독화살로. 독화살로 바뀌었습니다. 독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데미지를 주는 기존에 이제 그 실바나스의 독화살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뭐 변화이자 최근에 좀 선택을 많이 안 받게 된 이유라면은 바이퍼의 그 독침이 과거에는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고 후에 스턴이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 데미지와 스턴의 이제 싱크로가 맞게 되고 대신에 독 데미지가 이제 약간 추가가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게 됐다. 그렇죠. 라는 판단 때문에 최근에는 바이퍼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타워 밀어버리네요. 자, 마린 자존심 회복하는 건 결국 몰래 에너지 버스트로 아시아 잡아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레이든까지 오면 이거는 못 막죠. 자, 첫 환영수가 궁극으로 밀어내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6시 타워 첫 사륙의 분신에 밀린 거에 대한 복수예요. 또 레이든은 레이든 체력이 절반인데 실크한테 지금 전혀 뭐 두려워하지 않죠. 자, 바로 밀어버립니다. 아래 위 타워를. 자, 이거 죽겠는데요 마린. 이거 아블리크. 아, 서로가 야. 에이스 대결 볼만합니다. 약간 무리한다고까지 느껴지는 거는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타로스 헬메시드 전사 캡틴 김강산 브로켄. 김강산의 브로켄은 정말 다릅니다. 다른 선수들의 네. 브로켄도 요즘에 정말 상향 평준화가 돼서 결계 너무 좋습니다만 일단 매드에서 1경기에서 언넌 선수가 랜덤 브로켄이 나왔거든요. 언넌 선수의 브로켄과 김강산 캡틴 선수의 브로켄이 조금 다르죠 느낌이. 네, 그리고 1경기에서도 사실 셀렉 브로켄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선수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브로켄을 셀렉했다면 캡틴 선수가 브로켄을 잡았을 텐데. 그렇죠. 이거 또 아 이거 보탈 아까 썼거든요. 결국 아까 보탈 썼던 영웅들 나란히 다 잡아내는 거죠. 캡틴의 브로켄의 절개는 정말 그 어떤 궁극보다도 예. 무섭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는 12시만 계속 찍어줘도 재밌을 정도로 아시아 마린의 자존심 싸움도 볼만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도 로망도 방심 없습니다. 6시 타워 빠르게 밀어냈죠. 그렇죠. 지금 네네. 서로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 지금 아시아랑 마린은 팀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서로 영웅킬 할 때까지는 저기 절대 안 벗어납니다. 네. 저기서 밀리는 것은 패배와 마찬가지예요. 저 선수들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로망이 패배했던 몇 안 되는 경기들의 특징을 보자면은 마린 선수가 전사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언덕 위쪽에 시야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몰래 에너지 버스트를 염두에 두는 거죠. 꼼꼼한 결계! 아가멘 느꼈어요! 순식간에 잡힙니다! 포탈! 포탈! 아시아 포탈! 굉장한 결계입니다, 정말! 마린! 아, 막혔네요. 아, 브로켄! 시야 확보해오는 바이스 선수의 바이퍼! 예! 바이퍼 괜찮은데요? 예. 바이퍼가 사실 어떤 순간적인 영웅킬 능력, 독침을 활용한 순간적인 킬 능력은 하향되었지만은 사실상 어떤 원거리 데미지 딜러 능력은 독화살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아진 편이거든요. 올렌즈 버스트? 봤어요 봤어요! 딱 걸렸죠? 딱 걸려! 너무 빨랐어요 안티가! 아 근데 디스펠을 못했네요. 마나가 없었나요 실크? 무리입니다 이거. 자,
저희는 달빛 빼기하고 올라온 적기 빠르게 도망가야 돼요. 아, 그동안에 얼마더니 파워 밀어내고요. 언제 환상에게 결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탈 없는 아가멤논! 환영술까지 썼으면 이거는 잡힌다고 봐야죠. 아. 잡힙니다. 매드 분위기 좋아요. 오, 잘 빠져나갔어요 저 결기가. 결기 하나는 정말 일품이네요 캡틴 선수. 아니 진짜 먹어버리네요. 자, 이거는 안 되죠 레이드? 그렇죠. 레이드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멜시드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아시아 선수 입장에서 반칙이거든요.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자 1대1 붙었죠? 오! 자 3대1이에요! 반칙은 무슨? 잡으면 그만! 아 일단 놓쳤어요. 도망갑니다. 자 근데 매드는 이거 염두에 둡니다. 마린 잡겠다고 다 달려들면은 빈틈이 뻥뻥 생겨요. 근데 그거 놓칠 로망이 아니거든요. 에이전 선수는 지금 머리가 자박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로망 입장에서는 진짜 극단적으로는 마린 버리고 경기 승리하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로망이에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린이 살중에는 좀 분수가 나가는 살이라 아프긴 아프죠. 마린을 내준다는 것은 한 마리 잡아서 몇, 안, 얼마, 몇 그램 나오지 않는 비싼 부위라 또 정육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로망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캡틴 선수의 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계가 들어갈 때마다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실크를 잡기에 움직였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12시 숲의 정령을 먼저 누렸다는 거는 거의 어떤 그 마린 선수에 대한 집착이 좀 느껴지는 그런 운영이었거든요. 자 피리온의 테러 저거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초반 분위기 좋았던 매드 포인트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야 저 그렇게 나무 딱딱 잘 때리고 도망가네요. 빼기로 아 바이스 선수가 열심히 잡아냈고요. 필요한 일단 또 타워는 정리했죠. 네, 타워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오, 몰모손? 9레벨. 선대천사? 이야... 기생충으로 재미를 좀 보겠다. 뭐 일단 팀원 보조가 크죠, 저거는. 몰모손의 어떤 본분에 아주 충실한 아이템팀. 반면에 저러면 체력 관리 안 되거든요? 체력 많아 둘 다 관리 안 되는데? 나는 된다는 거죠? 야, 넌 안 돼도 난 돼! 비스트 이준영 선수의 자신감이네요. 야, 저거 따라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뭘 뭐든 얼마나 타겟팅 되기 쉽고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 CC의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선 이석 조합을 가도 하루 종일 잡힐 수가 있는 판국에 천사를 먼저 가는 에일리언은 뭐 에일리언 퀸이라도 있죠. 경기 보고 있는 아나클레는 참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나데메드 라이벌이었고요. 아나데 로망 라이벌이었거든요. 메드가 아나 잡더니 로망이랑 라이벌 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린 실크는 달라요. 또 클릭할 때마다 1레벨씩 오르기 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1레벨 루켄 8레벨 조찰도 꼼꼼히 해주고요. 10레벨 자 여기 브로킹과 멀머는 있다는 거는 이쪽을 밀어내겠다는 거죠. 이쪽 숲의 정령 방어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여차하면 트링케이티라도 써서 버텨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못 막죠. 자 이거 마무리를 해야죠. 필요 놀이 때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화에 있는 위치가 네, 안 좋아요. 아그니 포탈 숲의 정령 마무리 정화에 있는 숲의 정령 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매드가 그만큼 위치를 또 잘 바꿨고요. 에코 선수의 메시지. 자, 스콜지 형들의 퇴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린. 아, 환영난참으로 꼼꼼하게 갔어요. 2레벨. 레벨은 뭐 마린 정말 네, 기가 막히죠. 자, 반면에 스콜지 조합도 퀴리온 그리고 적혈기. 어? 아, 이거는 빼야죠. 바로 빼야죠. 조심해야 안 되죠. 어, 이러지 보스트? 갑자기 적혈기가 누르면 아니 놓지 못했죠? 뻥! 터지고 짱입니다! 할거라는 마린. 자, 이러면 평탄 때리다 달빛 빼기로 마무리 어떻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 됐죠. 아시아! 아, 빠져야 돼요. 아, 막아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매드대로 막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숨어있죠. 그러나 결계가 이거는 위치하긴. 지옥의 악령 마무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시아 돌아보겠다는 거죠, 실크. 12레벨. 뭘 먹든 레벨 좋습니다. 10레벨이에요. 네. 뭐 안 죽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좋은 아이템도 잘 쓰면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천사를 가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대천사로 가는 게 훨씬 좋죠. 체력 안 올리고 공격 아이템 가져가서 안 죽는다? 공격 아이템이 당연히 좋죠. 그냥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따라도 저건 안 따라할 것 같네요. 일단 공방에서 공방 주자들은 메시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재미없어. 아, 멀마던을 잘 안 하죠. 발포 기다렸다가! 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독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포탈을 켰죠. 그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생존기가 없는 상황. 자, 이것도 봤어요. 정찰로 봤어요. 결계 각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쭉 빠져야 이제 결계 때문에. 그렇죠. 안 쓰죠. 어차피 못 가둘 건. 네.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재고 뭐하고 이러다가 결계 딱 끼거든요. 그렇죠. 캡틴 선수의 결계는 못 막는, 그,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냥 가둬버립니다. 예전에 좀 그런 경지를 보여준 선수가 몇 명 있었죠. 결계를 일렬로 펼쳐서 적의 진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줄 사이에 상대를 가둬버리는 그런 결계. 자, 방어 오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죠. 포탈 없어요! 말이 포탈 없어요! 하늘의 분노! 아, 그렇죠! 끼죠! 이렇게! 아, 다행히 뒤가 뚫렸어요! 화산 분출 때문에 뒤가 뚫린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아마. 자, 근성으로 밀어내고 아가멘노 무려 만드죠. 아가멘노이기 때문에 아군 에너지 버스트! 아~ 마린! 이거 완전 대칭 못했네요. 거기다 아시아까지! 뷰어임을 잃으면 마린 도망갈 수 있나요? 마린 포탈 없어요. 마린 고민하죠, 어디로 갈까? 뷰어임! 솔밭! 잡힙니다! 아, 만만치 않아요. 양팀 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3경기에는 양팀이 어떤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예. 보는 분들도 예, 느껴지는 뭐 방심이라든지 예. 서로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아있는, 컨디션도 지금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이 올랐죠, 말 그대로. 그렇죠, 로망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죠! 벌써 거북이 꺼내들고 윙스톨까지 쓰면서 밀어내고요. 자, 페럭 밀어냈습니다. 아, 메시를 잡힌 건 좀 아쉬운데요. 결계의 염두에 돌쇠이죠. 캡틴의 결계는 센티넬 본진, 뭐 우물!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마린 선수가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공격의 축이 될 수 있었던 멀머드를 잡아내고 전상은 정말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 힘으로 밀어내네요, 매드는 배럭을. 멀머드를 잡아내고 전사했다는 것은 배럭을 지켰어야 되는. 오! 길막! 밀어 길막! 자, 레이든 일단 포탈. 아, 마무리 안 됐어요! 야, 이거 적혀있게 밀어인지 길막기 때문에! 달빛 빼기! 포탈 없어요, 아그니! 없어요, 아그니! 잡힙니다, 아~ 야! 인턴 적혈기! 한 건 제대로 해냈죠?
아가멤논이 썬더로포스 스킬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빛의 은총. 빛의 은총 인가요? 인가요? 심판이 심판의 번개와 빛의 아니, 은총. 빛의 은총이 맞네요. 예. 예. 빛의 은총. Our warriors have engaged. 우와 근데 바이퍼 그동안 14레벨 찍었습니다. 나이스 구도윤. 드디어 네이션 전은성 도망가는 건 잘해요. 일단 사실 네이션 선수 입장에서는 1대1 싸움보다는 전체 판세를 보는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주로 하는 캐릭터가 뭐 니바스, 퓨리온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죠. 예. 자, 함부로 달빛대기로 움직이다가 자 마법의 스칼리 한번 터졌고요. 레이드는 뚫고 지나갑니다. 멀모나 베를 밀었고 적혀기 아까 잡히죠 결국. 그렇죠. 레이드는 은신으로 뚫고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의 결계는 그렇기 때문에 적혈기를 가두기 위한 결계가 아니라 웨일을 막기 위한 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빛 빼기는 어차피 적혈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웨일만 안 타면 결국 잡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레이든과 함께 정말 캡틴 선수의 브로켄은 정말 매드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그렇죠. 그야말로 지휘관. 우리가 표입을 완벽한 보조로 죽지도 않고 적을 확실히 가둬주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어떤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게 바로 이 캡틴의 브로켄이죠. 자 로망 아무리 공격이 더 좋은 조합이긴 합니다만 방어가 좀 허술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현재 로망 그래서 오반 안티버프 스위프트 문제는 안티 쿨다운이라는 거죠. 무방비 실크 쫓아가는 판단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빠져야 돼요. 쫓아갔다는 거는 오! 아, 글쎄요. 이거 오, 언논.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아, 튕겼죠. 우물로 간 것 같네요. 아, 오, 글쎄요. 10시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아 글쎄요. 아 매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아 이게 뭔가요? 글쎄요 매드 선수들에게 확인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9시 55분이거든요 예 10시 안 됐거든요. 안영관 아그니를 잡고 있는 아그니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지금 화산 분출이 테러의 포인트거든요. 화산 분출도 화산 분출이고 아그니가 사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게 일단 정찰의 주축이거든요. 월마던과 함께 매드는 지금 초비상 네. 자 일단 5대4 자 지금 룰을 좀 확인을 하고 예. 진행을 합니다. 템을 넣는 거는 네이션 리키메드 저인 상관은 로망은 상관없지만 네. 규정에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리게임은 자 어차피 현재 진행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네요, 그냥. 어차피 언노운 선수가 다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매드가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선수들 임의대로 재경기를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대천사의 가혹한지가 노락까지 받으니까는 일반 배롱몹들도 지금 이것도 엄청난 상황. 자, 바로 빈틈 노려서 배럭카를 밀어내는 네이션. 자, 로망 입장에서 이러면 좀 김이 좀 빠지죠. 예. 정말 팽팽하던 그 실이 다 끊어진 듯한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자, 문제는 김빠진 사이다라고 얕봤다가 속에 담뱃재라고 들어있다가는 목이 탁 막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대회는 또 알 수 없는 게 로망에서 한 명이 튕긴다면 두 명이 튕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그니는 퓨리온을 전담 마크하는 수비용이 예. 될 거고요. 아, 그렇죠. 본진에서 상대의 어떤 역지르기를 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23분. 자, 일단은 매드 쪽에서 잠시 저장에 맞춰서 포즈를 요청을 했습니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쫓아다 피리온 잡히는 수도 있어요. 바이퍼 어차피 포탈 탈 거? 좀 때리다가 오? 이거 정화인호는 좀 오? 보세요. 정화인호는 지금 포탈이 있었는데 예. 이게 계산 미스인가요? 잘못 판단한 것 같죠? 자, 그리고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로망이 할 수 있는 아 이거 또 아. 야. 아 캡틴 선수의 결계는 네. 진짜 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죠? 호밍 기능이. 적 바로 앞에 벽이가 생성이 됩니다. 마린실크 무서워요. 엔트를 피해보려는 역주행. 아, 표입을 받는 거였네요. 자, 디스펠하고 자,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되죠. 이제 스위프트가 쿨다운이 되기 때문에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아이템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그 세부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 자체를 나간 디스커넥트된 영웅의 아이템을 활용해서 특정 한 영웅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거를 막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범위를 넓게 규정에는 명시를 해놨고요. 이후에 판단은 운영진이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멀머든 아까 포탈 썼죠? 뒤돌았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 감을 잡아야죠! 도망! 자, 죄송합니다. 이거 뼈입을 콜라 치즈! 아, 전사! 자, 브루켓은 노출되면 절대 안 되는 영웅이죠, 포탈! 발포 아까 포탈 썼어요! 도망가기 힘든데요, 이거 약간! 오, 이러면은 살아가네요. 자, 이제 바이퍼 살아갔어요. 아직 모릅니다. 계속해서 슬로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계! 도망가려고. 아, 저 하늘의 분노. 빠져야죠. 빠져야죠. 그러나 자꾸 오면 그렇죠. 슬금슬금 매드 쪽에 가까워졌거든요. 자꾸 오면 결계에 들어가고 포털 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직까지 캡틴 브루킨 결계가 안 나왔다는 걸 염두에 둬야죠.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캡틴 선수의 그 브로켄이에요. 그렇죠. 궁극을 아직 쓰지 않았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로망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영은 역시나 상대가 한 명이 없다는
부분을 살린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계속해서 뒤흔드는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뭉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로망 입장에서 여기서 아 김샜다 우리 대충하자 막 이렇게 된다면 예. 더 집중하고 있는 매드에게 막 일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아 들켰어요. 이건 걸렸고요. 오! 맞았어요! 엔트! 괜히 왜 분신을 써서? 독데미지! 포탈. 오 그냥 빠졌어요. 저 괜히 분신을 써서. 만약에 한 영웅이 타겟팅이 돼서 그 영웅이 계속해서 전사하고 레벨 낮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은 4명보다 더 치명적인 5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망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드는 매드를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이라면 역시 뒷심이거든요. 그렇죠. 매드의 뒷심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 경기 초반 경기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5대4보다 더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을 낸 게 매드거든요. 맞습니다. 자, 아그니까지 왔죠. 화산 분출을 쓰러 온 거예요. 레이든이 방어. 아그니는 브로켄 체력이 낮다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여기 써놓고 브로켄 어떻게든 최대한 멀리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건 브로켄 잡히죠. 아그니 포탈 타야죠. 아. Our 바이퍼 레벨은 높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영웅 킬에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둘로 막아봅니다. 일단은 좀 아슬아슬한데요. 피룡 때리면 절대 안 되죠. 지금은 이렇게 소환 먼저 때려야죠. 그렇죠? 돌번 돌번 아! 아 내션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보이죠. 뭐 타이밍 솔번도 사실상 아니었는데 아이템 공간에 여유가 없었는지 전사했습니다. 어 분신에도 데미지가 있죠. 기생충이 나오네요. 아 예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사했을 때 시체가 남지 않는 어떤 소환물 같은 것도 기생충은 나오더라고요. 독한 놈들이네요. 건 놈들이라면은 그분 벤츠를 벤츠를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아까 15였는데 브로켄 레벨이 낮게 느껴지는 것은 실크를 보자마자 봐서 그렇고요. 그렇죠. 스멜시드 뭐 12 브로켄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줌마가 좀 비정상이고요. 그렇죠. 아이고 여기도 비정상적인 아줌마가 하나 더 있네요. 네, 25 레벨. 자, 허를 찌르는 칼날 폭풍. 우리는 이제 성공하겠네요. 이거는 경기가 이렇게 약간 어떤 교전과 교전 사이 인터벌이 딱 생겨버리면은 불리한 건 매드입니다. 그럴 때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높은 건 매드예요. 매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끊임없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 그러나 로망 이 경기의 역전패가 확실히 좀 충격이 됐었을 것이고 네. 찍었는데 틀렸어요. 찍는 능력은 수험생 매드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만 포탈이 있습니다. 쉽게 포탈 안 타죠. 자 그러다가 시야 밖에서 날아 독신 맞고 죽을 수 있어요. 자 발포까지 있다는 거 알면은 이제 슬슬 포탈 참 안 타네요. 포탈 참 안 탑니다. 근데 발포에 독침이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요. 예. 아이스 선수 흡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쓸 땐 써야죠. 예. 좀 너무 켜두는 감이 있죠. 어, 독침에 독이 지금 제대로 숙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가멤논 남아 쿨타임이 됐습니다. 집에 언노운 아그니
몇 초 있다가 찍었으면 17이었겠네요. 일단 뭐 실크는 내버려 두고 네. 잡을 수 있는 큐리온 노려야 돼요. 매드는 지금 진짜 살을 주고 뼈를 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줄 건 주더라도 계속해서 좀 몰아치는 거 외에는 지금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시간은 로망의 편입니다. 매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 뭐 4강이 듀얼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드가 패배를 한다 할지라도 끝은 아닙니다만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패자조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매드는 2대 0만이 살길이란 뜻일까요? 아 글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문제 없다고 선수들이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방어 불가능이죠 이거. 이게는 공격력이 없거든요. 근데 결계가 이거는 또 캡틴 선수가 자 브로켓 살았어요. 자 방금 결계는 저거 아 이거는 피어임을 못 봤어요. 말이 글쎄요. 자 방금 결계는 이 트렌트가 그 트렌트 길목을 완전 제대로 막아서 트렌트가 못 때리게 만드는 결계였습니다. 방금 야 저도 늦게 발견했네요. 그거는 이거 혹시 결계를 왜 저기다 쓰나 했더니 자 근데 매드에 몰아치는 자 하늘의 분노 아 이런 빠져야죠. 칼라 폭풍 이거는 보탈 어 레이든 괜히 한 대 축축 쳤다가 사정거리 들어갈 이유 없죠? 그렇죠. 그때 닿으면은 풉니다. 뚝배기 예측한 안티 어 퓨리온 섣불리 죽여왔다가 칠링 상태 퓨리온 칠링 상태 퓨리온 칠링 상태 자 결 아 늦었네요. 아 결계 조금만 빨랐으면 예 우물에 있어야죠. 야, 아니 아이템도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안영관 선수 매드도 울고 로망도 울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승부는 승부이기 때문에 CCB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선수들은 명예를 걸고 싸우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대를 한 30분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여튼 결계 썼다면 걸리거든요. 마 루트 좋아요. 오! 바이버가 슈크서 버렸습니다. 자! 야 독침 써서 잡아냈네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마린이 2연속으로 죽으면은 로망은 진다. 거의 이게 정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레이든의 레벨 차이 또 납니다. 바이버 18레벨이에요 아이스 선수가. 야 이게 비암의 힘인가요? 18레벨 너무 세게 말을 하지 마시고요. 아, 끊어 말하진 않았잖아요. 18레벨 야 멜시스 도망가죠. 바이버 독침 때문에 이속감조 도망가기 쉽지 않아. 도망가기 쉽지 않은데 슬슬슬 캡틴 왔어요. 결계 캡틴이 왔어요. 에라 못 도망가겠구나. 포탈 자 근데 이러면 정화에는 없이 막아야 됩니다. 자 근데 포탈 바로 타버려야죠. 컨트롤 어렵다면 아니 살았고요. 아 근데 피어 입을 받았어요. 자 결 결 예! 그렇죠 아가멘노 포탈 차! 정화에는 없고요 포탈 써버렸고 하늘의 분노도 자 이거 막기 힘듭니다. 이러면 자 프로스트 스프링클 깔아놓고 페럼 밀리죠? 이거 몰라요. 자 퓨리언드 러쉬가 있는게 아니고 방어하고 있다면 자 하늘의 분노 하늘의 분노가 있네요. 고타임이 됐네요. 드래키리디까지 쓰죠. 급해서 자 칼날 폭포 자, 아 이거 정말 좋네요. 아그닌 잡혔고 야 이 판단 정말 좋네요. 아 전사 바이퍼 살았어야 되는데 바이퍼 레벨이 너무 높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트랭킬리티까지 아예 방어의 동원 궁극 3개를 썼지만 방어에 성공한 로망의 판단 정말 멋졌습니다. 어 방금 전에 한 대 툭 쳤는데 마감 데스크를 터서 그쵸? 턴. 야 되는 집안. 어? 흥분했죠? 저거 보기는? 네. 멀머더니 꺼낸 것 같죠? 가끔 흥분하면 나온다는 찍다보. 뭐 괜히 이렇게 돌려주면서 무빙놀이 하고요. 저 이제 카오스 같은 경우 인벤토리 단축키들이 워낙 붙어있다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누르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거북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크 조심해야 됩니다. 실크 포탈감인데요 이거는? 레이든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어우 흡수. 오 레이든. 자 그러나 함부로 못해요. 지금 매드 5대4 느낌 안 드는데요? 전혀 안 드는데요? 5대4 느낌 안 들죠? 자 멀머드 아 이러면 필요 잡히죠? 잡혀요! 못다 넣거든요! 잡힙니다! 자 이제 바이퍼 나오고! 자 결국 배럭 지켜냈죠? 배럭 데미지 볼까요? 지켜냈죠? 밤대고요! 자 저 데미지는 지금 보시면 에너지 버스트 데미지 이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자 갑니다. 갑니다. 결국 정화의 눈과 하늘의 분노 파워밖에 없다는 거죠. 긴장 안 하면 로망 질 수 있어요. 자 멀머던 놀입니다. 그리고 아 두 영웅이 먼저 노출된 건 좀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매드 입장에서는 일단 빼야죠. 실크도 더 이상 못 가는 상황. 레이든 배럭 노리고 있습니다. 로 이제 먹고 빠지고요. 자 또 자존심 대결 하나요? 16레벨 레이든. 역주행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자 이거 어느 정도 멀리 왔다 싶으면은 레이든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실크도 더 이상 쫓아가기 좀 애매한 거지. 네. 오 멜시드 정화해놓은 그냥 써버리네요. 자 근데 정화해놓은 위치가 뚫고 지나갔어요. 자 센티널은 이건 오히려 다 뒤에 있는 상황. 자 포탈 지금 밤이기 때문에 화산 분출이 배럭에 데미지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 네, 레이든이 원작은 와서 데미지 줄 수 있다는 거죠, 더. 그렇죠. 지금 아그니는 어차피 컨트롤을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바이퍼가 정말 무섭네요. 자, 하지만 이거는 포탈 레벨이 높기 때문에 전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텍을 들어오면 포탈. 그렇죠. 포탈. 자 이거 지금 매드가 오히려 로망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매드 아 로망 흔들리면 안 되죠. 여기서 한방 강력하게 먹여야 됩니다. 아, 일단 시간 끌고요. 자 그러나 레이든이 또 들어온다면 정화의 눈 없는 메시드가 레이든 맞기 힘들죠. 안녕술 쓰고 앞에 타워 제거. 메시드 조심해야죠. 아 피리온 잡혔어요 바이퍼에게. 자 하늘의 분노 궁극 총동원에서 배럭 밀어내는데 그렇게 좀 여유있게 밀어내는 모습이 아니죠. 적혁이 위험해요. 힘겨워요. 적혁이! 포탈. 저 배럭 결국 레이든이 레이든 잘 빠져야죠. 욕심내가 잡히면 큰일나는 실크 노려요! 우와 실크! 실크! 오 아 배럭이 파괴됐죠.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실크도 위험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배럭 하나 결국 정리했고요. 자 왜 배럭 밀어내는 게 로망이 더 힘겨워 보이나요? 자 이제 아그니의 역할. 아그니 컨트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쿨타임만 되면 화산 분출 한 번만 써주고 빠지기만 하더라도 예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일단 이 바이퍼가 너무나 무섭네요. 자 피해검 지금 중급이거든요.
매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적혈기 실크에게 멀마다운 브로켄이 먼저 아 쿨다운이죠! 쿨다운이죠! 이거 적혈기라! 적혈기 적혈기! 만약 기생충이라도 들어가면 슬로우! 기생충! 기생충 들어가면 도망 못 가요! 달빛백이 됩니다! 달빛백이 됩니다! 달빛백이 됩니다! 아! 기생충 때문에 도망 못 잡혀요! 매드! 야 매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나요? 자 엘론의 심판까지 갔죠 레이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망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는 흔들어주는 거다. 흔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매드가 흔들더니 아 지금 기세는 오히려 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수비 대응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가 결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겨. 결계 때문에 이제 포탈을 너무 낭비하는 예. 포탈을 낭비하게 만드는 결계가 결국 한타 싸움에서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결계로 또 영웅을 잡아내는 낚시에 성공하는 그렇죠. 자 멀마다운 브로켓 또 먼저 노출이 됐는데요. 이러면 실크가 브로켓 계속 쫓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레이드 흔들어주기 정하인을 써버렸죠. 멀마다운 포탈 버텼어요. 페록 데미지는 너무 많이 입혔고요. 필요한 이거 못 뚫쳐 아그니 맞고 있으면 아가맨은 오히려 포탈 자 그 레이든이 와 마린 센스. 그런데 싸우면 지지마커. 야 바이스 바이스 구도윤. 자 실크 여기서 잡히고 너무 크죠. 피와이플 받고 야! 계속 싸웁니다. 이러면 매드 아 마린 센스를 좋아하는데 구도윤 선수 내가 이거 에르메스 맞아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아, 정확했어요. 치즈 한방 흡혈 포션과 치즈 한방 더 피어입을 아가뱀눈 1위와 못 가요. 싸움을 못 갑니다. 바이퍼에게 이야 매드 오 바이퍼 물에 만드죠? 결계 아트! 아 참 이게 어느정도 운이 있어야 되구나 운을 합니다만 이 정도면 운 아니에요. 앵간해야죠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운이 아닙니다. 자 환영술 적혈기 포탈 없는 적혈기에요. 어딜 쫓아나오나요? 뒤에 캡틴 있는데 어딜 쫓아나오나요? 포탈 없는 아가맨은 어디까지 오나요? 어 레이더 아 레이더 아 이거는 좀 무리했네요. 트렉트에게 끼었나요? 아 프리징 샷이 터졌나요 혹시? 전사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한 바이퍼의 위력 나 레이든이 계속해서 흔들어줬기 때문에 로망의 예. 어떤 그 진영을 가다듬지 못하게 만드는 레이든의 힘이었는데 이제 레이든이 없다는 점 그렇죠. 이거는 로망이 지금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아 아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자 바이스 선수가 아그니 컨트롤할 수 아, 있죠. 아 또 딱 맞았죠. 달빛뱅이 끝에 적혈기 호미백산 적혈기 기생충 걸리면 전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웅전에 있어서 강력한 건 매드의 조합이 맞습니다. 어 근데 아그니가 16레벨? 예. 매드의 조합이 맞아 매드의 조합이 더 강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드 로망의 강점인 장판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플레이를 매드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오 아그니 포탈 아 포탈 타네요 이거는. 자 수비를 위해서 자 수신 잡히는 건 절대 안 되죠. 자 아가맨눈이 아마 포탈이 없죠? 자 하늘에 오 아그니 아 아그니 아 수비용 제대로 컨트롤이 좀 안 됐네요. 수신 데미지 많이 받습니다. 이건 좀 큰데요. 아 그리고 멀머던도 잡혔네요. 아 여기서 조금 힘이 빠지는 매드 브로켄도 포탈 없거든요. 아 이거는 저 큰데요. 아 5분 남겨놓고 로망의 한 방이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느낌이죠. 독침 아 근데 이 탱글 때문에 못 때렸어요. 아 포탈 소신 결국 잡히네요. 자 에너지 버스트가 있는 그렇죠. 아 결국 로망이 승부를 마무리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나 바이퍼 레이드는 지금 위력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예. 무리하다가 지금 3분 45초 남겨놓고 마지막 한 방 네, 실크 저크리키 내신을 막 다 전사하고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도 아가멘론 여기서 끝내야죠 로망은 그렇죠 로망은 이거 경기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영웅들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죠 자 플러스 스프링크 영웅 잡히면 안 돼요 힐링 스크롤 자 아가멤논 기생충 포탈 있나요 아가멤논 아가멤논 노립니다 아가멤논 적혁이는 포탈 쿨타임 됐고요 멜시드 자 딱 길 막아주는 로망 이런 팁플레이 좋은데 뒤에서 때리는 바이퍼 아픕니다 멜시드 포탈 규리언 포탈 이득 다 봤다 이거죠 로망 그렇죠 포탈 없는 영웅들은 뒤로 빠집니다 야 어쨌든 매드는 정말 대단하네요 예. 매드의 디심은 정의적이다 예. 아 결과적으로 로망 입장에서 너무 아쉬워 사실 로망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팽팽한 경기 이후에 로망이 또 결국에는 지금 승리하기 직전인 거거든요 로망 참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멋진 경기 보여줘 놓고도 이렇게 되면 결국 로망 평가절하 될 수가 있거든요 피해검 때문에 실크가 우세 자 그래도 아그니 레벨이 높아서 자 그래도 쏘신 잡아내고 아 로망의 선택은 공격이네요. 마무리네요 그렇죠 레이든 살았어요 하늘의 분노 깔아놨으면은 막으러 갈 수가 없죠 자 매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비하러 옵니다만 네 본진 파괴되겠네요 본진이 아, 파괴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망이 매드를 잡아야 되고 2대1로 승리 승자조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